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B7부 16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모아산업 대 팀아라, 팀아라 대 모아산업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B7부 16강전 팀 아라 대 모아산업, 모아산업 대 팀 아라의 경기. 오늘 해설은 사회인 야구의 유순철, 순페이로 불리는 모두까기 인형 유승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모아산업 대 팀하라. 모아산업은 이제 작년까지 루디 프로젝트 팀이었었고,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죠. 비출구 디펜딩 챔피언이었었고, 팀하라는 작년 16강전에서 루디 프로젝트와 경기를 했어요. 4대3으로 한 점 차로 지면서 떨어졌던 팀이라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거두고 왔겠네요. 네, 양 팀 제가 경기 전에 잠깐 선수들 좀 만나보고 왔는데, 뭐, 팀하라는 뭐, 서류역을 하겠다. 그리고, 모아산업은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팀하라 타선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동준, 2번 타자 배수일, 3번 타자 김성환, 4번 타자 오훈, 5번 타자 오영민, 6번 타자 김동훈, 7번 타자 탁용준, 8번 타자 한기성, 9번 타자 이재엽.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오더가 제출이 됐고요. 모아산업 투수 이형윤, 포수 최성규, 1루수 권성훈, 2루수 이성민, 3루수 박동석, 유격수 김광수, 좌익수 고재희, 중견수 이미철, 우익수 임정영.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오더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타석 1, 예, 네. 1번 타자 김동준 선수고요. 낯익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파울로 걷어내고 있는 김동준 선수. 누가 낯익나요? 선발 투수 이영윤 선수라든지 잘 던지는 선수죠. 예, 중견수 이미철 선수라든지 네. 좌익수 고재희 선수라든지 네. 뭐 이런 선수들은 항상 대회에서 보이는 선수들이죠. 네, 좀 바짝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울이고요. 일단은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했는데 양 팀이 너무 일찍 만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난 다른 대회에서 두 팀 전적이 오히려 또 팀하라가 이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 전에 양팀 선수도 이제 친분 있는 선수도 양팀에 또 다 있어서 양팀에 가서 좀 사전조사를 해봤더니 손을 흔들고 있네요. 김수철 선수. 자,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에서 볼 하나 빼보는 이형윤 선수.
이영현 선수가 나이가 좀 어리죠? 78년생이라 44살이시죠? 어리신 건 아니시죠? 아니, 왜냐면 바로 전 경기에 막 50살 먹은 이런 선수들이 많아서 네. 그런 식으로 또 비교하면 또 굉장히 이제 거의 막내급에 속하는 나이시죠. 네. 이영현 선수가 지난번 32강 경기에서도 투수로 나왔었어요. 선발로 나와서 3이닝 동안 자책점 하나 기록하고 스미트스를 기록을 했고요. 이영현 선수는 뭐 64강전에서도 저 출격을 해서 뭐 잘 던졌고요. 뭐 방어율이 지금 대회 두 게임 64강 32강 두 게임 던져도 1.75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실질적인 모아산업의 원투펀치의 원이죠. 원펀치죠. 어딜 가서도 원투펀치 하실 만한 분이시니까 이영현 선수. 자, 타석에는 이번 타자 이동준 선수. 아, 몸쪽으로 높게 방어선을 넘는다. 이동준 선수는 이번 대회 지금 첫 출전인 것 같은데요? 기록이 없네요. 일단 32강전엔 아예 출전을 안 했었고 64강전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오늘 포수로 선발 출전하고 1번 타자. 아, 스윙 삼진으로 김동준 선수를 돌려세우는 투수 이형윤입니다. 여기 팀 아라하고 아마 모아산업이 인천을 홈베이스로 두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마 상대를 리그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형윤 선수가 다른 팀보다는 조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 예상일 뿐입니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배수일 선수 볼을 침착하게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팀 아라의 2번 타자 배수일 선수. 아유, 좋은 볼입니다. 타자는 피하시면 안 되죠. 이건 돌리는 행위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 참아야죠. 네, 지금 리그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쳤습니다. 3루수가 걷어내고 박동석 1루로 길게 좋은 수비 보여주는 박동석 선수. 아, 역시 박동석 선수도 예. 몸이 박동석 선수 굉장히 가벼워 보이네요. 원래 주포지션이 저 선수가 3루예요. 원래 유격수입니다. 3루예요. 3루입니까? 예. 저희 팀에서나 유격수 본 거지 3루예요. 아, 그랬습니까? 예, 주포지션이 3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군요. 예. 유격수도 잘 보는데 거의 모아산업은 뭐 비출계 그 올스타를 모아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자, 저희 모제익 선수 나왔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모아산업대 팀아라 팀아라 대 모아산업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 말 모아산업의 공격이 시작되겠고요. 팀아라는 3자 범퇴로 물러났습니다. 득점 없이 물러났고 자 1회 말 이제 모아산업의 공격을 시작하겠는데요. 모아산업 타순 1번 이성민, 2번 이미철, 3번 박동석, 4번 부재익, 5번 권성훈, 6번 최성규, 7번 권지훈, 8번 임정영, 9번 김광수 이상 9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 공격을 막아낸 팀 아라의 수비진입니다. 선발 투수 이현중, 호수 김동준, 1루수 김동훈, 2루수 배수일, 유격수 김성환, 3루수 이재혁, 좌익수 황기성, 중견수 오훈, 우익수 오영민 이상 9명의 선수가 수비를 선발로 뛰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1번 타자 이성민 선수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성민 선수 지난번 32강전에도 1번 타자로 나와서 3타수 2안타 4타점 아주 맹타를 휘둘렸던 1번 타자 이성민 선수. 자, 초구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 3구. 역시 이현중 선수 잘 던지네요. 이현중 선수 지난번 32강전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4이닝 동안 무실점했거든요. 64강전에서도 나왔었고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아웃. 2루수당콜로 선두주자를 돌려세우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참 2루수 수비는 좋았는데 2루수가 마운딩한다고 유격수는 머리 위로 던져가지고 역시 모두까기 인형. 그렇죠? 예. 좋네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예. 화면에 안 잡히는 얘기는 해봐야 시청자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자, 팀아라는 64강에서 서울 시립대를 6대1로 꺾고 32강에서 삼성스톰스를 13대0 콜드로 이기고 현재 16강에 진출한 상태고요. 모아산업은 64강에서 한양대 불세를 17대0 콜드승으로 이겼고 32강전에서는 대성스포츠를 만나서 6대12로 꺾고 현재 팀 아라와 16강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이미철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철 선수 32강전에서 빠른 발로 내안타도 만들어내고 사구로 출루해서 도루도 하고 일단 중견수 수비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선수 이미철 선수. 초구 2구 파울 스트라이크로 투 스트라이크로 볼카운트에 몰려있습니다. 마운드 이현주. 자, 3구 빠지는 볼 잘 보네요. 이미철 선수 경기 전에 잠깐 만나봤는데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더라고요. 팀 아라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두 팀이 항상 했을 때 조금 박빙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멈점 루킹 삼진으로 이미철을 돌려세우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뭔가 반대 투구가 됐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현중 투수 지난번 32강전 때도 정말 좋은 볼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어김없이 좋은 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박동석 선수입니다. 1회 초 3루에서 좋은 수비 보여줬던 박동석. 초구 변화구. 자, 초구 카운트 이영윤 선수 이현중 선수 정말 초구 카운트 잘 잡아줍니다. 2구 바깥쪽. 원볼 원스트라이크. 딱
약간 높았다는 아, 심판의 판정. 심판님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시네요. 적응해야죠 뭐. 그렇죠, 뭐. 예, 심판한테 맞춰야죠. 마운드인 이현중, 타석인 박동석. 낮게 제구되면서 3볼. 2강전에서 박동석 선수 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사구로 출루, 모든 타석 출루를 했고 그 중간에 3루타도 날렸었던 박동석 풀카운트까지 승부는 이어집니다. 약간 높지 않았냐고 포수의 김동준 선수에게 얘기를 해보는데요. 서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양팀 예. 풀카운트 쳤습니다. 역시 박동석 정말 잘 쳐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마 제 기억으로 64강전이었나요? 3안타인가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32강전에서도 전타석 다 출루를 했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목장갑의 선왕이 고재익 선수 코팅 빨간 장갑에 자 단타 단타로 해야 돼 왜 안 해 단타 고재익 4번 타자 견제 빠른 견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현중 투수 1루에는 발빠른 박동석 타석에는 고재익 마운드인 이현중입니다 초구를 기다리고 있는 고재익 제 1구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놨습니다 자 고재익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를 그냥 흘려보냈고 이제 2구, 자 다시 한번 견제해보는 이현중 선수 이현중 투수 견제 동작도 상당히 좋네요 군더더기 없는 견제로 1루 주자를 묶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탑 2루를 노리고 있는 1루 주자 박동석 타석에 고재익 주자 뛰었고요 송구 이미 2루 베이스에 도착해 있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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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박동석입니다. 두분이 타이밍을 뺏기셨어요? 자, 견제를 계속하면서 1루 주자를 묶어보려 했지만 결국 2루 베이스를 허용하고만은 팀 파라의 이현중, 김동준 배터리입니다. 쳤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좌익수에게 잡히면서 3아웃 양팀 모두 득점 없이 1회 공격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2회 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키마라 대 모아산업의 경기 1회 초, 1회 말 양팀 모두 득점 없이 끝났고 이제 2회 초 팀 아라의 공격부터 시작됩니다. 자, 양팀 뭐 수비도 탄탄하고 뭐 안타 저 모아산업은 안타를 하나 뽑아내긴 했지만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시즌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팀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빠른 템포의 공수 교대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재미있는 투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오군 선수 자,
32강전에서 안타 하나 기록하고 타점은 뭐 두 개를 기록을 하긴 했, 득점을 두 개 기록하긴 했지만 4번 타자로서 약간 좀 미흡한 실력을 보여줬던 오은 선수, 오늘은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오은 선수가 지난번 32강전 끝나고 네. 모아산업이랑 16강에서 붙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무조건 잡겠다 라고 아~ 얘기를 아 근데 그런 식으로요. 오은 선수 좀 전 아침 야구를 또 대표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선수는 대표하는 선수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대표 한 100위권 안에 있습니다. 경선에 나와야죠. 아니 네. 경기를 나와야 대표하는 선수죠. 경기를 안 나오는데 무슨 대표하는 선수예요? 아우 좋은 볼이네. 역시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아가는 이형윤.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골든 사인 교환 끝에 쳤습니다. 좌중간 갈랐습니다. 아 이미철 선수 너무 뒤에 있었네요. 4번 타자라고. 저 선수가 발도 빠르고 수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너무 뒤에 있었네요. 아닙니다. 저거 시프트 아니면 못 잡아요. 안타요. 깔끔한 안타입니다. 자 역시 모두까기 인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유승민 해설위원. 술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3대 중견수가 이미철 선수.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아, 방금 만드셨네요. 예. 3대 6교수님 또 한 분이시죠.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오영민. 초구 스트라이크. 오영민 선수 32강전에서 안타 2개 기록했던 오영민. 견제 한번 해보는 이형윤 투수. 오은 선수 뛰었습니다. 2루로 앉았어. 아 그러나 공이 약간 늦었다는 판단. 뺐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네. 송구는 너무 방향성이나 이런 건 너무 좋았는데 약간만 빨랐어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 하지만 좋은 송구 능력 보여준 최성규 포수. 도루에 성공하면서 자 2루 타석에 오영민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앞에 안타. 자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자 따박따박 안타를 추가하면서 베이스에 주자를 채워나가는 팀 아랍니다. 타석엔 3번 타자 김동훈 선수입니다. 자, 1루 주자는 도루 하셔야죠. 1루 주자는 도루 해야 됩니다. 지금 2회부터 보니까 팀 아랍 선수들이 엉망이가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바짝 대고 말씀하시랍니다. 아 예,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동훈이 여기서 생각 많아. 자, 타석에 김동훈 주자 뛰었고요. 던지지 못합니다. 자, 주자는 이렇게 2, 3루 무사 2, 3루의 위기에 빠지는 투수 아, 이형윤 선수입니다. 아, 주자 채우고 승부하셔도 되세요. 이형윤 투수는 2, 3루보다 말루가 더 좋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김광수 잡아서 1루만 1루에서 아웃. 자, 주자 체크하고 타자 주자만 아웃을 시킵니다. 이게 양팀 선수들이 지금 다 비출이라고 하지만 어렸을 적 야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비출부는 네, 규정상 선출로만 안 들어가지 뭐 고교 때까지 안 했을 뿐이지. 아니요 여기는 중출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다가 관두신 분들도 많고 1학년까지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비출부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경기에 뛸 수 있고 그 외에는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자 타석에 7번 타자 탁용준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그냥 흘려보냈고요. 32강전에서 포수로 출전을 했던 탁용준 오늘은 지명타자로 7번 타자의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밀린 타구 파울. 일단은 주자 2, 3루 상황에서 6번 타자 김동훈을 유격 땅볼로 처리하면서 아웃카운트 하나 늘린 상황. 던지고 스킨해. 들어와 들어와. 내다 내다 힘내다. 두 스트라이크 노볼. 쳤습니다. 유격수 손으로. 아, 놓쳤고요. 3루로. 아, 글쎄요. 약간 느린 타구였는데, 아, 글러브로 잡지 않고 이제 느린 타구니까 유격수 김광수 선수가 이제 손으로 캐치를 해보려고 했으나, 아,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마음이 좀 급했어요. 예, 내안타를 허용하고 선수지라가 홈으로 뛰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물을 잡아서 정확한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뛰었고요. 아, 뭐 팀 아랑 선수들이 좀 활기차네요. 어쨌든 이 유격수의 아쉬운 수비로 점수는 한 점이 들어왔고 도루까지 허용을 하면서 다시 주자는 2, 3루. 타석에는 8번 타자 한기성 선수입니다. 자, 한기성 선수도 32강전에서 7번 타자로 출전을 했지만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시즌 타율 0할 안타 없이 오늘 세 번째 16강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인 구 루디 프로젝트. 네. 현재 모아산업. 일단 선취점을 허용을 했어요. 방금 모아산업 선수들이 진짜 경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팀하라 선수들은 조금 여유가 넘칩니다. 경직됐다기보다는 안타가 빈 곳으로 잘 갔어요. 타구들이 뭐 그거나 그거나 뭐 경직된 건 선수들이 못 잡는 게 경직된 거고. 맞아야 됩니다. 타자분 맞아야 돼요. 한기성 선수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8번 타자분인데 맞으셔야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스윙 삼진으로 한기성 선수를 돌려세우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 더 늘리는 이형윤 투수입니다. 아까 맞았으면 워낙 말도 안 됩니다. 아, 한기성 선수 88년생이면 맞았어야죠. 이제 30대 초반인데. 다섯엔 9번 타자 이재혁 선수. 자, 한기성 선수 농담이니까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재혁 선수도 32강전에는 출전 기록이 없네요. 24강전 기록까지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일단 32강전에는 기록이 없고 첫 타석 발빼보는 이형윤 주자 2, 3루 상황. 0대0 한 점 앞서고 있는 팀 아라의 찬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번 타자 이재혁 선수가 여기에서 안타 한 방이면 두 점이 들어올 텐데요. 아, 높이 떴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호수가 잡을 수. 마무리. 예. 마무리 먼저 맞았네. 지금 여기서 점수 내게 되면 팀 알아가 굉장히 좀 편하게 갈 텐데. 16강,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6강전에서 두 팀이 만나서 4대3으로 한 점 차로 그 당시 루디, 현재 모아산업이 승리를 하고 올라가서 결국 우승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모아산업이. 아, 약간 높다는 판정. 높았어요, 높았어요. 자, 이영윤 투수는
회심의 카운트를 던졌을 거라고 보고요. 아, 타석에 이재엽 선수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 2, 3루. 타석에 이재엽 타임을 외치네. 가다 왜 안 가? 좋네요. 이게 그 비출들과 선출들 차이점이 이런 대회 때 작전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감독님들 아까 스키즈나 뭐 이런 8번 타자에게 네. 스키즈 같은 걸 지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이 빠지면서 투볼 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좌익수 쪽 높게 파울 라인을 향해서 넘어갑니다. 두 볼 투 스트라이크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엽 타자입니다. 아, 높이 뜬 공 잡을 수 있는 공. 유격수가 사인을 보냈습니다. 유격수 플라이아웃으로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 2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회 초 티마라가 점수를 선취점을 내면서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모아산업의 2회 말 공격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타수는 5번 타자 권성훈 선수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의외로 어렵게 점수를 냈습니다. 뭔가 투자가 나간 것 치고는 조금 소득이 적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공격이었습니다. 좀 찜찜하게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뭐 모아산업 입장에선 되게 아쉬웠고요. 점수를 안 줘도 될 상황에서. 그렇죠. 예, 자 타석의 5번 타자 권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이고요. 1루수로 선발 출장한 권성훈 선수 초구 날카롭게 돌려봤지만 중견수가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볼입니다. 중견수 오은 선수가 여유 있게 플라이 처리를 하면서 원아웃. 타석에는 6번 타자 최성규 선수입니다. 볼 좋아요, 볼 좋아. 볼 좋아. 너무 좋았어. 이현중 선수 아주 초구부터 계속 지금 무대부터 초구 카운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오늘 첫 타석 맞이하는 최성규. 포수로서 좋은 성구를 보여줬습니다만 도루를 하나 허용을 했고요. 초구! 약간 덜 떨어지면서 볼. 원볼. 2구. 아, 몸쪽으로 빠졌다. 맞았습니다. 정확히 빠졌어요. 포수가, 김동준 포수가 심판이 이제 스트라이크 콜을 안 하니까 왜 안 잡아주지? 하고 이제 계속 버티고 있네요. 2볼 변화구. 아, 이번에도 높았어요. 예, 높았습니다. 걸치지 않았다는 정확하게 지금 볼 판정을 하고 계세요.
현재 3볼 노스트라이크. 가고 가볍게 형성되면서 볼넷 허용하는 이현중 선수입니다. 자, 낮은 볼 위주의 볼 배합이 지금 현재 심판위원께는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고 계세요? 낮게 형성을 꽤, 또 이제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심판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기준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좌석에는 7번 타자 권지훈. 오늘 지명 타자로 7번에 초구 또다시 높게 형성됐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높여진 조금 문제를 주시니까 힘드시실 것 같은데. 천천히. 자, 마운드에 이현중. 가석에 권지훈 선수. 빠져나가는 볼 투원. 괜찮아. 이번엔 스트라이크 3번이 됩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는 이현준, 김동준 배터리입니다. 주자 뛰었고요. 스윙이고 송구가 빠지면서 1루 주자 최성규는 3루까지. 아, 송구가 너무 벗어났네요. 좀 늦었다 싶으시면 안 되셔도 되는데. 2루 배수일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잡아냈습니다만 전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권지훈 선수는 스윙을 하면서 투볼 투스트라이크. 주자는 3루로 바뀌었습니다. 자, 높이 뜬 공 1루수. 1루수가 파일주 아 잡았어요.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1루수 김동훈 선수가 잡자마자 바로 3루 주자를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투아웃까지 잡아냅니다. 임정영 선수죠? 네, 임정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뭐 인천 쪽에서 야구 오래 하신 분이죠. 뭘 뺀 것 같은데? 뭐 팔찌를 뺐던 반지를 뺐던 뭔가 지금 이현중 선수가 더워웃에 물건을 하나 전달을 했고요. 아, 그래서 제구가 안 됐나 보네요. 사람이 타석에 네. 8번 타자 임정영 선수. 투아웃. 주자 3루. 모아산호 입장에서 한 점이라도 내야 될 상황. 초구 뒷꿈을 때리는 파울. 어렵게 승부해야 됩니다. 임정영 선수 잘 치시는 분이에요. 자, 임정영 선수 32강전에서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높게 뜬 공 그러나 공을 뒤로. 이쪽으로 갔다는 건 지금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네. 한 볼 던지시면 안 돼요, 투수분. 원볼 투 스트라이크. 또다시
뒷구멍을 때리는 파울. 오, 오늘 못 봤나 보지? 고마웠어! 아시겠지만 투수들 한쪽으로 하나 직구를 던지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 카운트는 계속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아웃 체인지. 저희는 잠시 후 3회 반대 초로 돌아오겠습니다.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지르고 싶은데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다섯 살이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3회 초 팀 아라의 한 점 앞선 상태에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투수는 이재용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영윤 선수가 내려가고 이재홍 선수가 좌석에 들어왔습니다. 이재홍 선수 32강에서는 던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재홍 선수 94년생이시네요. 젊으시네요. 빠른 볼을 구사를. 역시 야구는 뭐 나이 어려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팀 마라는 1번 타자 김동준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투수는 이재용으로 바뀐 상태. 초구승도 중요하겠죠? 뭔가 예감이 조금 컨트롤을 투수분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조금 볼넷으로 출루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볼이 빠졌네요.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카운트는 2볼 2스트라이크로 바뀝니다. 좌석에 김동준, 마운드에 이재용. 2볼 2스트라이크. 몸쪽을 파고 들어갔지만 공이 빠집니다. 자, 3-2 풀 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볼넷으로 결국 허용을 합니다. 우승민 해설위원 볼넷 내줄 것 같다고 했는데 3-2 풀 카운트에서 팀 아라 타자들은 그냥 스탠딩 삼진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경하셔도 돼요. 다섯엔 2번 타자 배수일 선수. 우리 1번 빠르다. 1번 빨라? 이거 전제야. 고수가 1번 선수 팀 없어.
준비. 주구 역시 높은. 자, 스트라이크를 계속 지금 넣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재용 선수. 일루지는 신경 쓰는 게 많으시면 됩니다. 두고 하시지 말고. 입! 이게 지금 일루주자 김동준 선수가 준비 자세를 뭐 다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 뛰겠다! 이런 그렇죠. 자세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냥 자, 나 뛰겠다! 나 뛸 거야! 뭐 이런 지금 자세로. 아, 제대로 들어갔으면 걸릴 뻔했어요. 이렇게 높게 형성되면서. 자, 저러다 공 빠지면 그냥 2루 주는 거거든요. 이 1루 뒤에 공간이 넓어서 3루까지도 허용할 수 있으니까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묶겠다는 생각으로 견제를 진행을 해줬으면. 주자 뛰었습니다. 공 빼지를 못하네요. 제가 이제 보수 한쪽 남쪽으로 겪은 게 쉬운데 계속 좀 사이클 하나 먹었을 때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기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라이. 자, 팀마라 무사 2루의 찬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찼습니다만 높은 공으로 크게 벗어나는 파울. 자, 이번 타자 배수일 풀 카운트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자, 나다우스 상황 1루로 송구 1루 가 뛰었네요. 어우, 2루 주자 센스있게 김동준 선수 3루까지 진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진을 당했지만 네, 이게 주자가 1, 2루가 되어 있을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투수분이 컨트롤이 안 잡힌 상태에서 네, 좀 아쉬운 결과네요. 이건 주자가 3루까지 갔지만 물로 좋은 상황이 더 펼쳐질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원아웃 잡았고 타석에 3번 타자 김성환 선수 높은 볼. 한 점을 한 점이라도 더 내야 하겠고요. 높이 뜬 공 포수 2루수 투수 콜플레이를 아무도 안 해요. 3루수 아무도 콜플레이를 안 했어요. 그러나 파울. 자, 지금은 3루수 2루수 1루수 투수가 다 밀었습니다. 아니요, 서로 잡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이럴 때 그냥 한 사람이 자신 있게 그 콜플레이를 해주는 게 나은데 서로 내가 하면서. 아, 근데 또 센스 있게 1루수 분이 안 잡았어요? 그렇죠. 또 괜히 급하게 네, 잡을 필요 없었죠. 굴러가 타울 쪽으로 굴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하, 스윙. 이미 고개가 나는 홈런을 치겠다면서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 3번 타자 김성환 선수 원볼 투 스트라이크. 하, 잡아주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줘도 전혀 이상 없는 공이었습니다. 판정은 공정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심판분이 화성시장기 전 심판위원은 다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아, 서울 너무 막 땡기네. 이 우익수 쪽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삼루주자가 들어올 텐데. 자, 일단은 투볼 투스트라이크 계속해서 파울로 커트를 해내고 있는 3번 타자 김성환. 아, 스윙 삼진. 다시 나다웃 상황인데 일루. 아, 송구가 여기서 벗어나면서.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루수가 삼루주자를 너무 의식하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일루수가 지금 권성훈 선수가 굳이 나오지 말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나다웃으로 출루를 하고 타점이 또 득점이 됩니다. 아, 모아사는 지난 회에 이어서 히트들이 하나씩 나오네요. 일루수의 좀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한 점 더 추가하는 티마라 이제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오은 선수 깨어치네요. 아, 오은 선수 아까 펑구를 받고 있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 공 빠져. 그 사이 1루야 뛰었고. 아, 송구가 높아요. 송구가 높았어요. 아, 지금 타이밍은 뛸 타이밍은 아니었었는데 좀 스타트가 늦었는데 포수 최성규 선수가 송구가 좀 높게 형성이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좀 나오시네요. 모아서 선수분들이. 자,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면서 또다시 주자는 2루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몸쪽. 볼카운트 투볼 원스트라이크. 주자 2루. 다섯에는 5훈. 3볼. 배팅 찬스가 돌아왔습니다. 오은 선수. 아, 집중. 자, 3볼 원스트라이크. 그렇죠. 하나 노려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앞에 안타. 아, 오은 선수가 제대로 노려쳤네요. 자, 이렇게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아라. 점수는 3-0이 됩니다. 순식간에 점수는 3-0. 타석에는 5번 타자 오영민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자, 뛰었고요. 아, 또 송구가 크게 벗어나네. 아, 유격수 김광수 선수가 잘 잡아줬어요. 자, 오후는 멀티 히트 멀티 도루. 이루자 오훈 오늘 2안타 2도루의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섯에 5번 타자 오영민. 다시 한번 득점권에 주자를 두고 타임을 외칩니다.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
하고. 오, 포수 최성규 선수도 블록킹 잘해줬고요. 아, 공 떨궜지만 앞에서 바로 잡아내요. 그냥 움직이 좋다, 움직이 좋다. 우와, 산업 답지 않은 좀 플레이들이 나오네요. 글쎄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영국 대회에서 좀 치고받고 쳤습니다. 3루관. 아, 유격수가 주자를 신경 쓰느라고 이게 좀 뭔가 안 맞습니다. 지금 투수하고 야수들이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유격수 정면 볼인데. 네. 경제를 들었는데 그때 투수분이 던지셔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찾아보고 있으셔가지고 안타가 됐습니다. 네. 자, 주자는 1-3루로 바뀌고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동훈 선수가 올해 오늘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사실은 모아사나바고 티마라가 주자 뛰었고요.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오은 여유있게 오민. 아, 1루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브. 자, 이렇게 또다시 한 점을 추가하고 스코어는 4-0. 주자는 3루. 글쎄요, 제가 양팀 전국대회 이전에 만났을 때 항상 그 뭐 전에 다른 경기에서는 또 모아가 졌던 게임도 있었다고 모아 선수가 전달을 해줬었는데, 자, 초반부터 좀 실책이 좀 쌓이면서 점수는 스코어는 4-0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시간밖에 안 지났고 점수되면 되죠. 모아 선수도. 팀마라의 두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이 팀 투수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굉장히 한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 모아산업이 이제 방망이를 얼마나 잘 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심판님 판점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이거 볼이었네요. 네, 높았어요. 이영훈 투수를 구원해서 올라왔던 이재용 투수 점수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고요. 아, 이거 또 구속은 128km까지 나오긴 하는데 제구가 지금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28 나오면 뭐합니까? 다치는데. 제구죠, 제구. 스트라이크 고자 넣었고요. 스윙! 자, 스윙. 투수를 도와주는 헛스윙을 하고 있는 김동훈 타자입니다. 어이없는 볼에 스윙을 하셨네요, 타자분이.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해설위원은 모두각이면 유승민 해설위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볼 빠지면서 볼래 출루하고 있는 김동훈 선수. 자,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팀 아라. 타석엔 7번 타자 타경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실책으로 출루 후에 도루를 성공했던 박영준. 자, 뛰었고요. 앉았어? 내일입니다. 자, 주자는 다시 2-3루로 바뀝니다.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모아서는 감독님께서 좀 투수 교체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용준 선수 32강전에서 안타 하나, 도루 하나 기록했던 박용준, 오늘은 안타 없이 두 번째 타석. 몸쪼 여기에서 점수를 더 허용을 한다면 모아산업은 힘든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볼. 자, 스트라이크. 저런 볼을 좀 계속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던지시니까. 네. 타자분이 마치고 있어요. 자, 밀리면서 파울. 자, 굴리기라도 해야 돼, 굴리기라도. 밀리면서 다시 파울. 팀마라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고 있고 모아서나 계속해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하, 이렇게 루킹 삼진으로 박용준 선수를 돌려세우면서 아웃카운트는 투아웃이 됩니다. 좌석에는 8번 타자 한기성. 깜짝 못하게 만든 골이었습니다. 트라이. 이제 서서히 좀 제구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투수. 120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낮게 공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자, 위기를 막아야 하는 모아산업, 찬스를 이어가야 하는 팀아라. 타석의 한기성, 마운드 이재용. 쳤습니다. 2루간을 깨뜨는 안타. 3루 주자 오민. 2루 주자는 아 이게 뭔가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주루 아웃 때는 타경준의 아 김동훈 선수가 주루 아웃 되면서 3아웃 체인지. 저희는 잠시 후 3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팀마라 대 모아산업, 모아산업 대 팀마라의 경기. 현재 스코어 5-0으로 팀마라가 앞선 가운데 모아산업의 3회 말 반격을 지금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산업은 9번 타자 김광수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3회 초에 모아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책들이 좀 겹치면서 대거 4득점의 성공을 했고요. 일단은 모아산업은 이제 3회 말에는 무조건 점수를 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선두 타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셔야죠. 무조건 점수를 낸다는 전제하에 점수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겠죠. 자, 선두 타자 김광수 선수 오늘 첫 타석입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던 이현중 선수. 2국 번트. 투수 3루. 3루 4번. 아, 3루가 자신있게 마이마이 하면서 밀고 들어왔는데 이미 주자는 1루까지 가 있었습니다. 나이스 타자입니다. 아주 자세가 돼있어요. 모아서 점수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두 타자가 살아나가면서 찬스를 이어가는 모아산업. 타석에는 1번 타자 이성민 선수입니다.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3회 말이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선두가 상위 타선으로 이어졌고 마감 최소 시점하면 이깁니다. 그렇죠. 점수를 뭐 한 점만 한두 점만 준다는 생각으로 낮게 형성되면서 이제 빠른 견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타임. 자, 이현중 투수도 노련하네요. 본인의 템포로 끌고 가려는. 드라이 꽂아놓고 있는 이현준 투수. 볼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이제 경기 시간은 1시간을 이미 넘어섰고요. 이제 좋은 견제네. 주자 뛰었고요. 파울. 이거 안 맞아요. 뭐 하나. 에이 타이밍이었는데. 파울이 나오고. 그래도 뭐 자기 볼이 들어오면 뭐 쳐야죠. 예. 실적으로 오늘 뭔가 조금 그렇죠. 아다리가 안 맞는다. 예, 아다리가 좀 안 맞습니다. 모아서. 제가 뭐 유튜브라서 상관없습니다. 아다리 뭐 다. 아, 예. 전문용어인데. 그렇습니까? 아다리가 전문용어. 그럼요. 무슨 뜻이죠? 주자 다시 한번 뛰었고요. 높이 뜬 공. 아, 이거 1루 주자 더블아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자, 윙스 잡았고 송구. 그러나 송구가 벗어나면서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뭐가 맞지? 타이밍이 안 맞아. 티마라의 우익수 오영민 선수 송구, 만약에 송구 능력이 좋았다면 아웃 타이밍이었어요. 예. 다석의 2번 타자 이미철 오늘 첫 타석 삼진.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네임밸류 있으신 분들이죠. 해주셔야죠. 타석에서. 많이 자, 이미철 초고 스트라이크.
언호피의 변화공 좀 잡아주시네요, 심판님이. 언호피의 직구는 좀 하고 안 되는 거지. 떨어졌잖아요. 빛이 올려, 빛이 올려! 빛이 2구 쳤습니다만 밀려서 우익수가 파울라인 밖에까지 다이빙! 어우! 우영민 우익수! 와, 저 못 잡는 공인데 왜 다이빙까지 했을까요? 와, 의욕이 어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좋습니다. 와, 우영민 선수 정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저, 저런 거 하나 딱 보여주면 또 선수들이 엄청 집중을 하죠. 그렇죠. 버스 플레이 같은 게 파이팅을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비록 뭐 닿지 않는 지역이었었지만은 어떻게든 잡아내겠다. 와, 파이팅 넘치는 오영민 선수의 다이빙이었고 주자 뛰었고 진짜. 쳤습니다만 파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아다리 안 맞아요. 지금 모아서 또다시 아다리가 나왔어. 무슨 뜻이라고요?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아, 그런 뜻인가요? 예.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뜻은 그냥 아다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다리군요. 자, 계속해서 아다리를 피고 있는 무한산업이고요. 자, 투 스트라이크. 높은 볼. 괜찮아, 괜찮아. 볼 많아, 볼 많아. 저지. 천천히 해, 천천히. 이형윤 투, 이현중 투수. 지금까지 무실점으로 모아산업의 타선은 꽁꽁. 아우, 위험했어요. 아우, 위험했어요. 오, 얼굴 쪽이었는데. 네, 네. 자, 투투 투투.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사실 현재 주자가 지쳐서 지금 뛸 생각이 없으세요? 허리 나서? 아,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이현준 선수가 피안타 없이 노이트노론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빠졌습니다. 32강전에서 이현중 선수와 그 이주호 선수 두 명이 팀 노이트노를 했어. 볼넷만 내주고 하나도 안 맞았었거든요. 오늘 또 이현중 선수 지금까지는 뭐 번트 안타와 중견수 앞에 안타 두 개를 내주긴 했지만 안타 두 개, 볼넷 하나, 삼진 두 개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고장이란 점수차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투수분을 보면 볼 카운트 스트리트 풀 카운트입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걷어냈고 1루, 1루에서 아웃. 1루엔 던지지 못합니다. 아, 좋은 수비 보여주는 유격수 김상환 선수입니다. 대사람적으로 팀 알아가 지금 아웃마운트 하나 잡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파울로 1루자가 도루를 보냈거든요. 자, 타석은 3번 타자 박동석 선수. 아, 팀 알아 역시 제가 지난 게임 때도 중계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요. 자, 머리 위로 넘어가는 거를 조심하라는 단타로 맞겠다는 팀 알아의 외야 수비수. 상당히 뒤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석 선수가 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타석이 한 12세 타석 들어갔거든요. 네. 타율 18이에요 지금. 정말 몰래 다니면 안타요. 그래서 제가 박동석 선수 잘 쳤다고 아까 잘 쳤다고 한 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 찾아봤을 때 박동석 선수가 지금 전 타석 안타니면 몰래시네. 대단하군요. 아, 야구 잘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
한 살 어린데 동갑이었으면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어. 이민철 뛰었고 공 빠졌고 아 3루까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수님도 조금 땡기시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지금 아까 티마라에서 작전이 큰 건 주지 말아라 단타로 막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자, 포수 김동준 선수 뭐 뭔가 장비가 조금 네, 불편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경이 조금 예, 다, 조금 더 뭐 84년생이세요? 충분히 지금 안 떨어질 만한 나이시거든요. 마지막 화이팅! 자, 두 볼 자 스트라이크를 이현중 선수도 박동석 선수를 아는 거예요. 타격이 상당히 매섭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어렵게 승부를 끌고 가려다 보니 공이 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뭐 걸리면 땡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볼넷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타자가 또 구제익 선수라 다음 타자가 대기 중이라 스트라이크 걷어넣는 이현중 선수 저런 볼 3개 던지면 공타 나오네요. 누가 안 좋죠. 제 입장에서. 쳤습니다. 그러나 중견수가 시프트를 하고 있었군요. 오은 선수가 어렵게 걷어내면서 3아웃. 모아산업은 3회 말 점수를 내지 못하고 4회초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모아산업이 계속해서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점수는 5대0으로 팀 아라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팀 아라의 4회 초 공격이 이어집니다. 지금 해설 이유는 또 없어졌어요. 왜 맞는지 모르겠네요. 쟤는 자, 초구 스트라이크 전하는 이재용 선수. 자 오늘 단타 없이 두 번째 타석 이재용 타자 투 스트라이크. 자 이제 점점 스트라이크를 잡아가고 있는 이재용 선수. 3구 쳤습니다만 투수 직선 타로. 자 투수 직선 타로 물러서는 이재엽 선수. 다석에는 1번 타자 김동준 선수입니다. 삼진 하나, 볼넷 하나, 세 번째 타석.
치고 볼. 자, 카메라 구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센터 카메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외곽 카메라는 꺼지고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6.25 때 날린 난리도 아니네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했습니다만 밀리면서 파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스윙. 타자는 진로를 포기를 하면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동준 선수. 이렇게 투아웃. 다섯에는 2번 타자 배수일 선수가 들어옵니다. 카메라도 삐뚤어져 있네. 모든 카메라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뭘. 배수일 선수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베이스를 밟고 가야 돼. 팀하라는 점수는 많이 냈습니다만 1, 2번, 3번까지 타자들이 범타 너무 많이 쳤네요. 4, 5번은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있고. 아, 근데 크게 벗어나는데. 자, 이지영 선수 다시 좀 제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화 타석 만화 좋아. 수비볼까지 가는 볼 카운트. 진짜 니꺼 아니면 치지 마. 4구. 자, 볼넷을 허용합니다. 아, 잘 지켰다! 멋있다! 타석엔 3번 타자 김성환 선수. 오늘 수비에서 유격수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성환 선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이재용 선수가 또 제구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김동준. 오,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그러나 2루에서 멈추는 김동준. 자, 주자는 2루까지 무사 진루한 상황. 다석의 3번 타자 김성환 선수 안타 한 방이면 점수를 한 점 더 낼 수 있는 상황. 아, 높이 뜬 공. 유격수 좌익수가 좌익수 고재익이 잡아내면서 3아웃. 저희는 잠시 후 4회 말 모아산업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홈런 얘기했나?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했어.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아, 근데 나는 뭐,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가장 어, 진짜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
16 비출부 16강전 세 번째 게임 티마라 대 모아산업. 아, 초반에 경기 초반에 조심스럽게 미리보는 결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펜딩 챔피언인 모아산업이 스코어 5대 0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점수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더 이상 좀 게임이 힘들어질 상황이고요. 타석에는 4번 타자 고재익 선수 좌익수로 오늘 선발 출장에서 방금 전에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코팅 장갑의 사나이 고재익 오늘 안타 없이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번트 자세 취업에 갔지만 오리고요. 팀마라 입장에서는 다른 전국대회에서 모아산업을 꺾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작년에 화성시장기 16강에서 4대3으로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마라 입장에서는 서력전이 될 것 같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가 자리 잡았고 잡아내면서 원아웃. 자 한기성 좌익수의 멋진 플레이. 타석에는 5번 타자 권성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첫 타석 중견수 플라이아웃. 두 번째 타석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배트를 바꿔봅니다. 화성시장배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배트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턴에서 제공하는 배트로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저기 화성시장인데 1구 변하고 맞으면서 골. 자, 이현중 투수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지난 32강전에 이어서 쳤습니다. 방향 좋고요. 좌익수가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안타. 첫안타 신고하는 권성훈 선수입니다. 일단은 좌익수 향기성 선수가 재빠르게 쫓아가서 단타로 막아냈습니다. 빠졌으면은 2루까지 허용할 수 있는 볼이었는데요. 빠르게 따라가서 단타로 막아낸 향기성 좌익수. 타석에는 6번 타자 최성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 볼넷 오늘 두 번째 타석. 투구 스트라이크. 자,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현재 아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권성훈은 2루까지 2루에서 멈춥니다. 자 이현중 투수 견제가 빠지면서 주자를 2루까지 허용하고 일단 타석에는 볼카운트가 몰려있는 최성규 선수입니다.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를 보낸 모아산업. 자, 한 점이라도 추가를 해야 될 4회 말 공격입니다. 이윤이 바보 말에 90달러 한번 가자. 몸쪽 높게 형성되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주자 묶어놓고 1루로 좋은 수비 보여주는 김성환 유격수입니다. 자, 이렇게 투아웃.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급격하게 팀 아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좌석에는 7번 타자 권지훈 선수. 쳤습니다. 다시 한번 유격수 김성환 잡아서 길게 1루로 송구. 1루에서 파인 플레이 보여주는 팀 마라. 이렇게 3아웃 체인지. 5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가요? 뚝 떨어집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팀 마라가 4회 말 찬스를 맞았던 모아산업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5회 초 공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타석에는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4번 타자 오은 선수. 좋은 타격감으로 안타 2개, 도루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이었고요. 2구 스트라이크. 자, 오득각 인형 유승민 해설위원을 조금 적절치 않은 멘트들이 너무 많아서 잘라버리고 다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김기열 코치님을 해설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은 멘트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유승민 해설위원을 잘랐는데, 다음 게임은 또 유승민 위원과 김기열 두 분이 또 호흡을 한번 맞춰보면 좋습니다. 중견섭의 걷어낸 김광수 터닝 송구해내면서 나이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광수 유격수입니다. 자, 코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잘 걷어냈고, 잘 쫓아가서 잘 걷어냈고, 또 그거를 커팅 터닝을 하면서 송구까지 해내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코스에, 처리하기 어려운 코스에 공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지금 수비를 해주셨죠. 네. 이렇게 오은 선수를 잡아내며 원아웃. 타석에는 5번 타자 오영민. 모아산업팀 입장에서는 포기하면 안 돼요. 자꾸 좋은 플레이를 해가지고 네. 분위기를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도 충분히 네. 홈런만이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수비에서 좋은 호수비가 또 팀 분위기를 끌던 결정적인. 자, 밀린 타구 우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오, 슬라이딩 단타로 막기 위해서 저런 플레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자, 지금 계속해서 밀리면 안 되고요. 자, 임정현 선수가 짧은 안타로 잘 끊어졌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김동훈. 아니야 대타 중앙 한 타자. 자,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아, 공을 일부러 뺐네요. 돌을 대비해서 공 하나 뺀 것 같습니다. 피치아웃을 하나 해봤던 이재용 최성규 배터리.
주자 뛰었고요. 앉았어. 아우 송구 좋았습니다만 세이브입니다. 계속 민폐네요. 밥 쳐드신다고 빈손이 되고 전화 통화하신다고 자꾸 잡음 넣으시고. 역시 뭐 모두 까기 인형이라는 별명은 네. 쉽게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타석에 김동훈 선수. 아 번트자 대치해 봤습니다만 스트라이크. 이 경기를 뭐 직접 해석은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계속 경기를 지켜봤는데 네. 던지시는 투수분의 공은 네. 거의 뭐 선수 출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갖고 계시고 좋은 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용 투수요. 그걸 또 치네요. 아, 공을 따라가지 못했네. 결정구 타이밍이 왔는데 어떤 구를 던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1루수 포수 둘 다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저번에 32강에서도 이 팀 아나 팀에 제가 해설을 한번 맡아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끈끈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승리에 대한 그 갈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경기도 보니까 투지가 넘치네요. 팀 자체가 분위기가 그때 팀 노히트노로를 했죠. 그렇죠. 네. 그 여섯 번째 경기로 제가 이제 예 마지막 그쵸? 경기 예 맞습니다. 여섯 경기 해설을 하고. 지친 상황에서 여섯 번째 경기 팀하라 경기를 봐갖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은 팀이다라고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투수도 그 당시 투수도 좋고 짜임새가 그렇죠.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오늘도 네. 디펜딩 챔피언 모아산업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팀아라입니다. 자 김동훈 선수도 끈질기게 승부를 그렇죠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수의 공이 나쁜 공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 팀의 타자들이 지금 정신무장 자체가 이 멘탈이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몇 개째인가요? 지금도 좋은 공이었잖아요. 지금도 좋은 공을 던졌는데 끈질기네요. 그걸 또 커트를 해내네요. 볼카운트 계속해서 투볼 투스트라이크. 아 쓰리볼 쓰리볼까지 끌고 가는 나쁜 공은 안 나가고 스트라이크로 좋은 공이 들어오면 커트를 해내고 이게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점점 더 그렇죠. 팀 마라로 넘어가죠. 이게 야구라는 곳이 꼭 강한 볼을 던지고 홈런을 쳐야지만 분위기를 잡아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팀플레이 네. 여기에서 한 점 더 나면 쳤습니다. 그러나 파울. 지금 같은 공이 빠지게 되면 좌익선상 타고 나갔으면 진짜 분위기는 이제 팀하라로 그렇죠. 넘어오는 거죠. 모아산업 입장에서는 점수 주면 안 돼요. 더 이상. 네, 더 이상. 팀하라의 저번에 중계할 때도 봤지만 팀하라의 투수력이 굉장하잖아요. 네. 모아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볼넷으로 출발하는 김동훈 선수 분위기 확 넘어오는데요. 공 몇 개 던진 거죠 지금? 공은 많이 던지게 하고 대충 12개 던졌던 것 같은데 대타가 들어오네요. 13번 선수 자, 13번 박영환 선수군요. 박영환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투수가 교체가 되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투수가 없습니다. 아. 투수가 나고요. 근데 또 쳤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투수와 타자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대타로 치마라의 박영환 선수가 올라왔고 마운드에는 자익스를 뛰던 고재익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목장가 네네네네 빨간 콜티터 코팅 자 주자들 뛰었습니다. 3루 송구 3루에서 세이브 허를 찌르는 2-3루 도루를 초구부터 선보이는 치마라입니다. 아주 흔들어 대네요. 아주 초구는 아니었고 2구였는데 바뀐 투수를 상대로 2구에 더블 스틸 성공하고 있는 아 스윙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대타 박영환 선수. 근데 지금 바뀐 투수가 이 전에 던지던 투수보다 지금 공 스피드가 좀 느려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떤 키마나 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공이 네.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기죠. 지금 잘 넘겨야 됩니다. 그걸 투 스트라이크 주자 2, 2, 3루 아닌가요? 2, 3루 상황. 자, 카운터 주자 상황이 카운터가 1, 3루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 2, 3루 상황입니다.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아웃. 3루 홈. 와. 슬라이딩도 완벽했고 와 오영민 선수. 짜내는 느낌이 드네요. 예, 이렇게 점수를 막 짜내네요. 한 점 더 추가하는 팀하라. 일단 팀하라 팀의 분위기가 너무 지금 올라와 가지고 네, 지금 너무 올라와 있네요. 이거를 지금 노아 산업에서 좀 잡기가 좀처럼 이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이 네, 어려워 보이네요. 네. 네. 지금 분위기도 너무 넘어갔고 시간도 43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잘 맞았어요!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이번에도 3루 주자 홈이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말합니다. 와 모아산업이란 팀도 분명히 좋은 팀인데 작년도 대회에서 또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거기에 대한 이런 좀 부담감들이 있지 않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운동이라는 게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편한 마음으로 하지 않다 보면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경기를 지켜봤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경기가 좀 풀리지 않고 꼬이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스코어는 7-0까지 벌어졌습니다. 타석에는 두번 타자 이재혁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에서 잘 맞은 타구가 투수 글러브로 쏙 들어가면서 투수 직선타로 자 밀린 타구 우익수 앞에 안타 너무 또 뒤에 있었네요 우익수가 자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하라의 팀타선입니다. 지금 만약에 점수가 한 점 더 나면 8-0이 되면 5회 말에 점수가 안 나면 콜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팀하라가 모아르 산업을 디펜딩 챔피언 모아 산업을 콜드로 이기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타석에 1번 타자 김동준 오늘 안타 없이도 네 번째 타석 주자 1, 2루 네 번째 타석인데 안타가 없다는 거는 이제 7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운동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캐쳐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위 타선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타가 자, 없는 때 보는 투수 이렇게 안타가 없는 타자가 네. 중요한 순간에 나오면 오히려 더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타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1번 타자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데 4회냐고 1번 타자 제가 알기로는 팀에서 그래도 제일 잘 치는 타자는 그렇죠, 상위 왜냐면 타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아하 그러나 너무 지금 사실은 아 삼진 두 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스윙이 너무 커요 지금 이래부터 네, 본인도 지금 같은 생각일 거예요 기회다 볼 앞에 떨구는 라고 주자 1, 2루 상황 여기에서 김동준 선수가 한 방 터뜨려준다면 모아산업은 점점 더 힘.. 어? 볼넷을 또 이렇게 허용을 하나요? 너무 순식간에 지금 볼넷이 나왔네요. 타석인 2번 타자 배수일 선수 오늘 역시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입니다.
안타 없이 네 번째. 아 무서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타선? 글쎄 오늘 뭐 볼넷 하나, 삼진 하나, 땅볼 하나인데. 수비에서 아까 2루수로 해서 좋은 수비 보여줬거든요. 아, 가볍게 돌려봤지만 파울이 되고 말아요. 저는 왜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쎄한 느낌이 들죠? 아 그래요?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제가 해설하면서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했을 때 항상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아 높이 너무 높이 떴네요. 타이밍 좋았는데 투수가 잡으면서 3아웃. 공수교 대 저희는 5회 말 과연 마지막 공격이 될지 모아산업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 오!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인 모아산업이 현재 5회 말 7대 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시간이 11시 1분 라인업이거든요. 아, 1시 1분 라인업이거든요. 현재 전광판 시계 2시 49분인데 2분 후에는 이제 3이닝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모아산업 입장에서는 8번 타자부터인데 8번, 9번만 일단 출루를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승부를 걸어야겠죠. 그리고 좀 차가 뭐 큰 점수 차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현중 투수를 보면 7점 내기가 사실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저번 경기에서도 32강 경기도 제가 중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수고 제구가 좋다라고 네.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던 투수는 네.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모아 산업이 방망이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 팀 상대로 지금 아직까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아주 강력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다리가 안 맞고 있어요 모아 산업. 아다리 전문 용어라고 그 저 바로 전 해설위원이 소개해 주셨다. 아다리가 오늘 계속 안 맞네요. 제가 봤을 때 모아 산업이 못 친다고 하기보다는 또 피차가 너무 공격적으로고 피칭을 잘하고 있다. 아 진짜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이에요. 이게 보고 있으면 저 투수를 네. 보고 있으면 내가 이제 떠오르는 거는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피처에서 이제 수비지만 수비를 공격,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그때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우 또다시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분위기상 투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또 됐죠. 이 상황에서 또 저 투수는 또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100% 이제 어떻게 승부를 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승부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네.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자기 볼에 자신이 있고 타자를 요리하려고 있는. 아 바로 가네요. 이현중 선수는 32강전 때도 그렇고 64강전 때는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하지 않아서 기록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전국대회는 똘똘한 투수 한 명만 있으면 높이 뜬 곳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유격수 김성환 선수 오늘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석에 9번 타자 김광수 선수입니다.
모아산업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출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피차가 너무 원체 제구가 좋고 네. 좋은 걸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김광수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첫 타석에서 번트 한타로 출루를 했었거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그리고 이현중 선수가 좋은 게 그러니까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잡으면 잡는 대로,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전혀 표정 변화도 없고 포수가 스트라이크를 어필을 할 뿐이지 투수는 뭐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괜찮다. 네, 일단 투수는 이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아우 좋아요.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자기만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심판이 어떤 콜을 주든 안 주든 그런 거에 민감한 부분보다는 차이가 보게 맞춰서 넣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중계 때도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자, 애매한 아니군요. 벌써 윙스가 가 있군요. 지금 뭐 발도 빠르네요. 지금 팀 하나 팀 같은 경우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타구는 뭐 그냥 실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현중 투수가 저렇게 자신 있게 표정에서도 자신이 느껴지는 게 뭐 맞아도 그렇죠. 잘 맞아서 안타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실수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팀 하나 실수하는 걸 변화고. 아 지금 좋은 타석 1번 타자 이성민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아, 마지막 타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타자예요. 아 그렇죠. 아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웃이 되면 마지막 타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타를 치고 나가면 쳤습니다만 파울라인을 벗어. 아, 지금 5회인데 아직도 지금 모아산업 팀 타자들은 타이밍을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5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력적인 투구를 하고 있는 피처입니다. 오늘 제대로 맞은 안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형중 이현중 투수. 아, 지금도 뭐 쳐봐 이러면서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라인을 아예 타고 들어가는 공이어서 실제로 타석에서 저거 공격을 하다 보면 저 방망이가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나가기 힘든 투수로 지금 타자를 요리하고 있는 김현중 투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결정구 던지려고 하겠죠. 좋습니다만 파울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네. 슬라이더를 한번 꼬셔봤는데 커트가 됐잖아요. 네. 힘 대 힘으로 이제 이번에 힘 대 힘으로 마지막 구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느낌적인 느낌 오늘 한 번은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았어요. 네. 이걸 맞았으면 이번에는... 아, 또 꼬시네요. 야 이걸 또 이루수가 어느샌가 가서 1루로 송구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모아산업을 티마라가 7-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실황 중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